국값을, 신령님이 던지시는 거예요? 이렇게 막 물어봐. 뭐, 할머니, 할아버지께서 그만큼 받으셔야 된대요? 막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지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, 이번 시간에는 요즘에 네. 참 저도 이제 그 무속 촬영을 이렇게 하게 된 지가 그리고 저도 한몇년 이렇게 됐잖아요.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을 촬영한 시간과 그리고 제가 경험한 시간이 어느덧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. 네.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.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무속의 길을 이렇게 가야 될 분이 가면 좋은데 맞아. 가지 말아야 될 분들도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내가 신기는 누구나 다 있다 하고 내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렇죠. 왜냐면 사람이 꿈을 꾸잖아. 네. 꿈을 꿔서, 내가 어디 나갔는데, 네, 맞아. 나 요번에 이 꿈을 꿨었는데, 나 이래서 조심했었어야 되는데, 그 뭐야, 다 신기야, 그것도. 그렇죠. 근데, 자, 이렇게 신기만 있다고 해서 다 무당하면 안 되거든요. 사람이라는 건다 직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본인 각자 조상님들이 이렇게 뭐내 자손 이렇게 좀 위험하니까 네. 위험하니까 꿈으로도라도 하나라도 일러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많잖아.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정말 영매들 뭐 이렇게 정말 이길 아니면은 얘는 안 되는 그런 분들만 가셔야 되는데 보면은 뭐너 신이 왔어 뭐 신기가 조금 있어서 제가 꿈이 좀잘 맞는 편이에요. 제가 꿈이 잘 맞는 편이라서 전 무당해야 되겠어요. 꿈이 잘 맞는 편이라서 무당을 해.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.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이제 하러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 이제 점사 손님들 중에서 저 무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막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. 근데 아니거든. 나는 내가 항상 내가 추구하는 게 인간을 사람으로 살수 있을 때 그냥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거다. 내가 막 맞아요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되게 이제 그 무당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다. 라고 이제 이런 인식도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. 점사를 보러 오셔서 이제 선생님들 위치만 보는 것 같아. 좀 이렇게 안정이 되고 이제 자리가 잡혀 있는 선생님들 이제 그런 데를 보면 그게 화려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모습만 당장 그 모습만 보는 것 같은데 정말 저도 애동 때도 그랬고 제가 이제 아기 때도 정말 힘들거든요. 근데 제가 뭐 저도 뭐 이렇게 크게 뭐 자리를 완전히 잡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자리까지가 오기가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그런 화려한 삶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화려한 삶 속에 있는 그런 모습까지가 있기까지가 얼마나 수많은 세월이 왔을 거예요. 저도 이제 제자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처음엔 다 힘들단 말이야. 네. 힘들 수밖에 없어. 애기가 뭘 알아야지 크게. 근데 보면은 지금 나 이제 우리 엄마는 우리 선생님은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나도 금방 저렇게 될 거야. 아니 웃기지 말라. 우리 애기들한테도 맨날 그러잖아. 너네들 지금 내가 신문 열어준다고 해서 내일 당장 떼돈 버는 거 아니고, 너네들 그냥 7년 동안은 나 죽었다고 생각해라. 내가 그랬어. 주머니에 돈 없다. 주머니에 절대 돈이 모일 수가 없어. 내가 얘기를 해요. 무당삼 절대 화려하지 않아요.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. 밤마다 진짜로 남들 다 편하게 잠자는 시간에 한겨울에는 군만 모자 뒤집어 쓰고 산에 올라가고 진짜 여름에는 산목에 다 뜯겨가면서 진짜로 기도해야 되고 앞에 멧돼지 왔다 갔다 내 목숨 언제 나갈지 모르고 막 그런단 말이지.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무당하려고 하시는 분들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정말로 내가 이길 아니면은 안 된다는 분 이외에는 정말 신안 내주셨으면 좋겠어 나는. 그리고 난 이거 요즘에 나한테 애동무당들 이렇게 전화들이 많이 와요. 애동 제자님들이 전화가 오면은 저희는 이제 신엄마랑 신선생님이랑 이렇게 떨어졌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뭐 일에 군일이 이렇게 잡혀갖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만약에 이런 게 잡혔을 때 이제 뭐그 금전에 대한 군 일정 이렇게 잡히면은 어느 상대 의뢰인이 이렇게 굿값을 낼거 아니에요.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?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. 요즘에 간간이. 근데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. 뭐 이분들이 하는 말은 나 역시도 아기 때는 그랬어요. 신엄마가 다 가져갔어. 다 가져갔어. 정말로. 국값을요? 내 굿값은. 국값을 다 가져가고 내이 전환에 딱 10만 원만 내려놓고 다 가져가셨어 그냥.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선생님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난그 10만 원 안에서 이 굿장을 다 봐야 돼.
모질라요. 나 우리, 그럼 우리 친정엄마한테, 엄마 돈좀 주세요. 우리 친정엄마가 그랬다니까? 너 군일 좀안 하면 안 되겠냐? 너 군일하는 통에 우리 집안 살림 다 거덜난다고 막 계속. 근데 이분들 보면은 그러면 그 전에 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? 내가 물어봐요. 그러면 이제 뭐 군일에서 뭐 10분의 1? 만딱 주고 그냥 나다 가져가신다 이거야. 어쨌거나 점상에 앉아서 그거를 다 이제 화경을 띄어서 이제 전판을 보고 이제 점사를 보고 이제 군일이 의뢰가 들어온 거란 말이야. 근데 그거 다그 제자 할머니 할아버지 원력으로 본 거잖아. 그렇죠.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믿음과 뭐가 가고 하니까 이렇게 군일도 의뢰를 한 거고. 그러면 일단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뭐난내 제자들한테 그러거든요. 나는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 돈 일단 10분의 1을 띄워놔라 거기다.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야. 난내 제자들한테 이렇게 니들이 들고 다녀야 되는 거야 하고, 그래갖고 이제 지네들이 이제 내 애기들이랑 이제 같이 장을 보러 가요. 장을 보러 가고 같이 이제 뭐 이제 굿장 이제 준비도 하고 뭐도 하고. 그다음에 이제 구슬 이제 우리 애기랑 나랑 둘이서 하는 게 아니잖아. 또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같이 계시잖아요. 응.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도 일당들도 이렇게 다, 내 제자 손으로 직접 통해서 다 봉투에 담고, 또 그리고 이제 뭐 가서 굿당비랑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계산을 할거 아니에요. 그러고 나서 군일이 다 마무리가 된 후에, 군일이 다 마무리가 된 후에 그 봉투도, 제자 손에 있어요. 제 손에 있는 게 아니고. 봉투를 열어서 거기서 딱 반이라고 생각을 해. 반은 우리 제자 목, 반은 내 선생님 목, 남은 돈에서 다 정산하고 남은 돈에서. 근데 선생님은 뭔데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일비를 이렇게 놓는데 왜 저랑 왜 반이에요?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. 애기들이 일을 해서, 물론 일을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100%가 다 되면 좋지만은, 그러지 않고 집안에 그 의뢰인 집안에 또 뭐가 들어와서 또 탈이 나고 할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사람 말로 할게요. AS라는 걸 나가. 그때 애기가 가서 못 하잖아요. 그러면 그것도 다내 몫이야. 맞잖아요.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될거 아니에요. 데리고 다니면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수업도 가르쳐야 되고, 또 이런 일사에서도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. 그리고 그 집안을 위해서 같이 애기랑 나랑 같이 산천 다니면서 기도도 또 해야 되고. 그러면은 나도 나라는 스케줄이 있고 뭐가 있는데 다 그걸 비워야 되잖아, 애기 때문에. 그지? 그렇다고 해서 내또 계시는 분들한테 서운하게 하면은 안 되고 같이 합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나머지 돈에서 딱반 분배. 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. 근데 왜 선생님들 뭐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요즘에 나한테 문의 오는 전화들. 왜 선생님들이 나는 신선생이니까? 너 신엄마니까? 내가 더 가져야 돼? 어떻게 그래? 그건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, 그거. 국값을, 신령님이 던지시는 거예요? 이렇게 막 물어봐. 뭐, 할머니, 할아버지께서 그만큼 받으셔야 된대요? 막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지. 근데 나는 그래. 이 일에서, 어느 정도의 근력이 들어가고, 어느 정도의 또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의사쌤, 의사쌤들이라 그러거든요. 이런 같이 인력이 어느 정도까지가 들어가고, 이런 거에서 국값이 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, 나는. 애동제자님들, 진짜 뭐, 내 신엄마한테, 신아버지한테, 뭐, 선생님한테 돈다 드린다? 절대 그거 하지 마. 너네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주신 근력이야. 절대 그렇게 하지 마. 뭐, 애기들이라고 해서 뭐, 애기면은 그 인간 제자 애가 애기지. 거분들이 모시고 있는 실령님들이 애기 아니라니까. 진짜로 다 가져가고 그러는 선생님들 나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. 네, 맞아요. 우리가 신문을 열고, 우리가 애기 때를 좀 우리 애동 때도 좀 선생님들의 애동 때도 한번 뒤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, 나는. 개인적인 바람이야. 우리 애동 제자님들 힘 열심히 내시고요. 항상 응원하고, 그래요.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요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언제든지 뭐 여쭤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애동제자님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. 말씀해 드릴게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